나오니까. 이렇게 올드타운 두 번째 숙소고요. 빨리 체크인 되냐고 물어봤고 대면 들어가고 아니면 짐 맡겨놓고 카페에 가려고 합니다. So good. 어. If I want clean. Yeah. 아, okay. Sleep 아, okay. 조심 조심. 이거는 뭐 잠을 좀 일어나도 되겠네. 어. 아, 좋다. 네, 여기 저희 숙소고요. 아이고. 제 두 번째 숙소입니다. 에어컨 아주 빵빵하게 잘 나와서 좋고. 화장실, 욕조는 없지만 그래도 아까 전에 썼던 데보다는 훨씬 현대식이에요, 화장실이. 여튼 여기 또 트윈 침대 그렇습니다. 일단 짐 풀고 여기서 푹 쉬어도 되겠다. 여기서 쉬어도 좋고 너무 좋은데? 이런 데 앉아가지고 그냥 아주 누워가지고 아주 푹 쉬면 되겠어. 편한지 누워봐요. 저기 우와 엄마 저거 대박인데 저기 누워봐요. 대박. 어때? 신발 대면 안 돼? 어. 좋아요? 어. 이런 데 처음 들어본다. 여기 조용하네 이쪽에. 그러게. 님만 해민보다 훨씬 조용하다. 차도 좀 덜 있는 거 같고. 님만 해민은 그걸 내가 생각 중앙도다 이거. 엄마랑 저는 아자 야시장에 가려고 차파 게이트로 왔습니다. 아 처음이에요. 횡단보도 이렇게. 근데 벌써 끝났음. 여기도 엄청 빨리 끝나네. 차파 게이트라고 여기서 그냥 관광 명소 중에 성벽 명소 중에 하나예요. 시장은 아니고. 따구. 여기 그냥 완전 번화가네요. 와우. 지금 사람이 별로 없는 거네. 사람이 없는지 얼리. 물 마시자 물. 아니면 시장이 너무 웃기지가 장난이야. 몇 달 며칠 있다가 어떻게 해서 다가 샀겠냐. 너무 웃기게 생각해 보니까 첫날 내내 가야지. 여긴 님만이랑 다르게 아예 마사지사들이 아예 대기를 하고 있네. 다 마사지샵이고 술집이고. 우와 여기 다 바예요. 여기 다 술집 골목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숙투기 앞에 있나 보다. 저런데도 봐? 아니 여 망고. 아 망고 파네 여기. 아 여 사실 여기는 식당인가 보다. 음식 먹는데 보다. 와우 여기가 원래 먹거리인데. 와 오 훨씬 많은데 이렇게. 시장 가는 길에 또 사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사원에서도 사니 일요일이라서 열리는 거 아니겠죠? 아, 이것도 저런 말 열리는 것 같은데.
와우. 여기 장이 진짜 메인이네요. 그래, 여기 진짜 메인이다. 제리시던 것 같아요. 여기가 썬데이 워킹 스트릿이래요. 일요일 장이네. 어? 일요일 장이네요. 오전 7시에 저는 치앙라이 간다. 바위 치앙라이 가는 중이고 휴게소 같은 데 왔는데 그래서 온천이 물이 엄청 끓는 물이 있네요. 여기서 계란을 굽고 여기서 판매하시는 것 같아요. 대박. 아시는 돼요. 핑 크롭탑만 아니면. 와. 엄마, 엄마는 이게 빠지겠네. 엄마는 이게 빠지겠네. 설. 조금만 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점심 안에 같이 들어간대요. 우와, 블루 사원 도착했습니다. 박물관. 검정 집이나 검정. 저 위에 이 사람 나쁜 땅이 있다고? 저 지금 물려받아서 그런 거 같아. 물려받아서 그런 거 같아. 되니까. 악어 가죽이다. 찐 악어인데. 작품마다 이런 QR코드가 있는데 QR코드로 찍어서 그림을 배치하면 이렇게 움직인다고 합니다. 여기 스캔을 하고 링크가 뜨죠? 링크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여기 작품에 대면 네, 이렇게 오, 좀 그냥 구름처럼 움직인다. 깃털이 목에 있는 게 그죠? 그리고 QR로 찍어서 작품 보는 거죠. 립에서 피토하는 거네. 이런 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여기 이거 다 작품인가 보다 이 사람. 그렇죠. 이래 찍어. 와우. 까딱까딱 가야 되네. 그렇죠. For you hold it. 아하. And mom, two hand please, two hand. 아, so heavy. 무거워요? 자, 찍어봐라. This one is the real one. 생각보다 훨씬 무겁다, 야. When they grow up to 5 years old, everyone, huh, they have to start to cope with, on their neck. And first time for her, huh, she have to decide on chain ring. And also the leg, everyone, huh, will make up pretty. Who are the longer one is me, that one is a pretty girl. 집에 놔두면 그죠? 이런 거? 하나,
굿. 네, 이제 배 타러 가이드 와야지. 이런 게 진짜 일찍 가야 돼. 그러게. 예, 이제 보트 타러 Let's go. 네, 오늘 아침 조식 먹고 커피숍 와서 저는 아포카토 시켰고 엄마는 카페라떼. 잘 먹겠습니다. 이번은 커피숍 뷰. 앞에 바로 앞이 올드타운이에요. 숙소랑 완전 짱짱 가까운. 오케이. 잘 먹겠습니다. 너무 이쁜데? 이 집 너무 이쁘다. 아. 우리 그거 읽어보니까, 우리가 있잖아. 전통 그거더라고. 전통 숙소 있잖아. 태국 맛을 느끼는 그런 숙소란다. 여기도 빨래빵이다, 100%. 그죠? 와, 이거 또 일이겠다. 그 숙소에서 내가 빨래 낫겠다. 네, 가장 큰 사원이죠. 북부 치앙마이에서 가장 큰 사원으로. 네. 이제 저희는 구경을 갑니다. 입구 도착. 얍. 뭔가 티켓이 필요 없나? 예. 와체디 루앙은 큰 탑이 있는 사원이라는 뜻이고요. 높이는 원래 90m였는데 지진으로 윗부분이 손실되어서 지금 60m 내린 거래요. 보면 상당히 높은 높이라는데, 와. 옛날에 이걸 어떻게 하니까. 대박이다. 네, 여기도 보수공사 중이죠? 지진으로. 야, 여기 그것도 안 돼. 그거. 멋지게 했잖아. 앙코르 왓트는 느낌이 비슷하고. 야, 지금 오늘 못 내려갈 거야. 올라가지 못하는 것 같고, 근데 밑에서 보는 건데도 웅장한데. 아, 위에가 완전 다 이렇게 됐구나. 네, 일단 엄마랑. 그리고 사원 여기 가고 있습니다. 와제디 와트라신과 함께 치앙마이 시내에서 가장 크고 유명한 사원이다. 체디는 태국어로 탑을 뜻하고요. 13세기에서 18세기 치앙마이 수도로 태국 북동부 지역에 존재한 란나 왕국의 상징적인 건축물 중 하나로 왕국이 남긴 건축물 중 가장 크다고 합니다. 와, 여긴 진짜 와서 볼만하네요. 근데 저는 밤에 오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조명도 더 이쁘고. 우리 저런 사원은 많이 봐도 여기가 이렇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누워있는 부처님을 보면 뭐 부처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매우 편안해 보이는 비찬님. 이제 저녁에 와두봉 사원 구경하고 저희는 엄마와 함께 저희래요. 저는 엄마와 함께 가게로 들어왔어요. 숙소 바로 앞에 있는 펍입니다. 맥주 향이 너무 좋죠. 와, 시원하지 좋지? 완전. 너무 멋있다. 근데 한국에서 먹는 있잖아, 맛있는 맥주 먹는 것 같아, 그 향이. 좋네. 저희가 지금 한 네 잔 정도 먹었더니 서비스로 주셨어요. 서비스 메뉴는 요겁니다. 140바트. Thank you so much. And 여기 저는 강추합니다. 아주 좋아요.
Try. Two or two. I am so emotional. Thank you. You're from here. Chiang Mai. 저 손님 원. 어디서 Yeah, that's one. Thank you so much. 네, 제가 친구들이랑 같이 술 한 잔 먹고 이제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숙소 돌아서 내일 마지막 숙소라서 이제 얼른 자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봐요. 그랩을 불러서 와두몽으로 오늘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럼 일로도 한번 보자. 야, 생각보다 크네, 그자. 일로서 가보자. 이제 쉽게 말하면 기도하는 그런 게 있다, 그자. 동그라니, 그자. 이런 데서 기도하면 기도 잘 되겠다. 됐다. 엄마랑 카페에 왔거든요. 카페 여기 이름 뭐였죠? 카페 3구였나? 찾아보면 되는데 제가 귀찮아서 안 찾았고. 네, 여튼 뷰가 엄청 좋습니다. 뒤에 공간도 엄청 넉넉하고요. 이제 방캉왓이라고 소품샵이 있는 곳인데 처음엔 무슨 가정집처럼 생겨가지고 잘못 들어왔는 줄 알았는데 반전이 있습니다. 반전은 여기 들어오면 대박이죠? 그죠? 소품샵이 이렇게 쫙 있어요. 얇은데요, 엄청? 편하겠다. 편한데? 색깔이 여기 이쁘네. 이게 얼마예요? 헉! 내 스타일이다. 오! 이상하게 엄마의 모습을 보니 택시 타고 갔었어야 했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 그래요? 엄마 그렇게 타보고 싶어 했던 썸태우에 드디어 탔네요. 이렇게 한국으로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엄마랑 여행하고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여행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빠이.